안다생이 화이팅! 나이스 버디! 야! 야, 아, 아이고, 아주 뭐? 자리를 정해놓고.
哎，对呀。啊，好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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，
두분 타야 돼.
그대로 있었는데. 아, 진짜. 왼쪽을 이렇게 쓰면 되겠다. 이렇게 보고. 자.
같은데.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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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직 정답을 말하시면 안 되고요. 세 분이서 동시에 정답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한 분. 금방 제목을 외쳐주신 분은 연습 일주일 동안 했는데 또 했어요. 네, 1라운드 세븐 언더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꿈꿨습니다. 하지만 어제 좀 주춤하다고요. 오늘 다섯 타를 줄이면서 오늘 또 2승을 꿈꾸게 됐습니다. 김세원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우승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. 1라운드 워낙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역전의 왕 김서영 선수가 이번엔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인가라고까지 꿈꿨었거든요. 네. 하지만 3라운드 좋은 모습이었습니다. 오늘 어떤 플레이였나요? 아, 오늘 전반에 퍼팅이 굉장히 잘 떨어져가지고 다섯 개 언더나 몰아쳤는데 속으로 내심 걱정했어요. 너무 이게 일찍 터지는 거 아닌가. 근데 다행히 후반에 잘 막아가지고 좋게 마무리한 것 같아요. 사실 뭐 전반기에 1승을 챙겼고 6월 이전까지는 탑10에서 단 한 번밖에 벗어나지 않았었는데 중국 대회 이후로 굉장히 주춤했었거든요. 좀 주춤했던 원인을 뭘로 보시나요? 제가 미국 US 오픈 다녀온 뒤로 샷감이 굉장히 안 좋아져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이 전전 대회에서부터 점점 샷감이 올라오면서 이번 대회에 좀 약간 정점을 잃어가지고 굉장히 100m 이내나 드라이버 샷 같은 경우 계속 핀 공략이 가능했기 때문에 또 팝5 같은 경우는 투혼 시도가 거의 웬만한 거 다 됐었거든요. 그래서 아마 잘 된 것 같아요. 김세영 선수 지난 시즌 뭐 다승왕입니다. 하지만 올 시즌 상금왕의 다승왕 다시 재도전을 하고 있는데 주춤하는 사이에 많은 경쟁자들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. 후반기 또 바짝 따라 붙으셔야겠네요. 예, 아무래도 제가 전반기에는 상금 랭킹 그렇게 상위권에 있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뚝뚝 내려가더라고. 그래서 좀 내심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이번 우승 터닝 포인트로 좀 효주 선수가 좀 격차를 줄였으면 좋겠고요. 워낙 지금 루키 선수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 포함한 또 다른 선수들도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어요. 네. 오늘 굉장히 안정된 플레이였습니다. 뭐 딱 고마운 분을 한 분이라도 꼽자면 좀 고마운 마음을 좀 표시해 주시죠. 이번 대회에서 저희 캐디오빠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. 여기 골프장 같은 경우는 더 스타유 같은 경우는 그린이 굉장히 까다로워요. 그래서 퍼팅 같은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빠가 캐디오빠 한준 캐디오빠가 조금 전보다 더 노력을 많이 해서 그린의 이런 정보력을 많이 습득해가지고 저한테 좋은 정보를 줘서 제가 이렇게 이뤘던 것 같아요. 네, 옆에 이제 또 캐디 오빠가 서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요. 김세훈 선수 이제 샷감 회복했으니까요. 후반기 또 다승왕 또 대상까지 노리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우승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김세훈 선수 만나봤습니다.